작은 수영장처럼 집에서도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어린이 유아용 풀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네, 어린아이들의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는데도 현행 안전기준은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입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공기를 불어넣어 만든 작은 수영장에서 어린아이들이 물장구 치며 놀고 있습니다. 합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재질은 피부에 직접 닿고 안에 담긴 물이 입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좀 자주 오랫동안 놀게 되는데 혹시 저 안에서 이제 그 유해 물질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10개 제품의 성분을 분석해 봤더니 피셔 프라이스 제품에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가 상당량 나왔습니다. 검출량은 물놀이 기구나 입에 넣는 완구에 적용되는 안전 기준인 0.1%에 160배가 넘는 16.8%에 이릅니다. 해당 물질은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장기간 노출되면 생식 기능이나 신체 발달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어린이 유아용 풀은 현재 입에 넣지 않는 완구로 구분돼 가소제를 0.1% 넘게 사용했다는 경고 문구만 넣으면 판매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10개 제품 가운데 유독 냄새가 심한 2개를 분석해봤더니 페인트나 접착제 등의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현행 벽지의 안전 기준을 적용하면 3배에서 6배에 이르는 양이지만 어린이 유아용 풀은 관련 기준이 없어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현행 기준은 아무리 많은 양이 검출되어도 위반 사항이 아닌 모순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가소제에 대한 특별히 규격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조사 대상 10개 제품 가운데 절반은 절단면에 마감 처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 거친 부분에 쓸리면 다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권석입니다.